뉴스타파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와 연관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7곳이나 더 찾아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뉴스타파가 먼저 보도한 노 씨의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 컴퍼니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SK나 인크로스와의 연결고리 역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회사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1년 뒤 지인들에게 넘겨줬다는 노재현 씨의 해명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25일 홍콩에 설립된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 럭스라이프와 이노팩트. 주식이 한 주뿐인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 두 회사의 주주는 럭세스 인터내셔널이라는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는 또 다른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GCI 아시아입니다. GCI 아시아의 실소유주는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입니다. 이 회사는 일주일 전인 2012년 5월 18일에 만들어졌습니다.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되 복잡한 단계를 거쳐 실소유주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노재현 씨가 조세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이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홍콩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관련 서류에는 노재현 씨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진은 여기서 노 씨의 자필 서명을 찾아냈습니다. 만약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홍콩에서 설립된 이 두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가 노재현 씨라는 사실은 영원히 은폐됐을 수 있습니다. 실소유주를 감춘 채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 씨가 만든 홍콩 페이퍼 컴퍼니 두 곳의 주식은 김정환이라는 인물을 거쳐 모두 인크로스 계열사로 넘어갑니다. 하나는 인크로스 인터내셔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크로스 홍콩입니다. 김정환 씨는 노 씨의 페이퍼 컴퍼니 럭세스 인터내셔널의 이사직을 넘겨받은 인물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결국 어떤 계좌나 자산을 비밀리에 인크로스 쪽에 넘기기 위해 복잡한 지배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해지는 대목입니다. 노재현 씨와 SK와의 연결고리도 발견됐습니다. 노재현 씨의 버진 아일랜드 컴퍼니 GCI 아시아와 원 아시아의 이사직을 넘겨받은 중국인 첸카이. 첸카이는 SK텔레콤의 벤처 펀드인 CVC의 운용을 담당하는 회사의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노재현 씨의 또 다른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 첸카이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노재현 씨가 2014년 홍콩에 설립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 원 아시아 CNL. 이 회사의 주식을 노재현 씨와 첸카이가 9대 1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노재현 씨는 올해 1월 16일 이 회사의 이사직을 의문의 인물인 김정환 씨에게 넘겼습니다. 첸카이는 또 지난해 4월 인크로스 자회사인 인크로스 인터내셔널의 지분 1%를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노재현 씨와 SK 측은 노 씨와 첸카이가 스탠포드 동문으로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는 데다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보기에는 사업상 얽힌 부분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얽힌 노재현 씨와 SK, 인크로스의 삼각관계를 이어주는 인물이 바로 첸카이와 김정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재현 씨가 연관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는 앞서 언급한 세 곳 외에도 네 곳이 더 있습니다. 이 모든 회사의 주소는 모두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는 인크로스 인터내셔널의 주소와 일치합니다. 노재현 씨는 이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일은 SK나 인크로스와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